안녕. 안녕. 네. 맞췄어 이거 무슨? 그러게. 아니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네네. 저희가 저번에 V앱에서 제가 또 서로를 웃기게 됐잖아요. 근데 아 그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때 너무 저희가 너무 쉽게 웃어줬어요. 맞아요. 그때 너무 쉽게 웃었어요 저희가. 아 참을 수 있었는데 옆에서 웃으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웃으니까 못 참겠다면서 저희가 그때 다 생각을 한 게 아 우리 한번 웃음 참기 챌린지를 도전해 보면 어떻게 될까. 아 근데 그게 요즘 되게 유행하는 콘텐츠잖아요 솔직히. 그게 그 뭐 이제 다른 SNS에도 많이 올라오고 그래서 솔직히 하고 싶었거든요. 네. 그 영상들이 되게 많고 솔직히 보면서 나도 참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막상 이거 찍었을 때 못 참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가지고. 난 진짜 상상은 못 참을 것 같아요. 지금 한 3초 동안, 아니 10초 동안 한번 나눠서 볼까? 그래, 준비 시작. 아니, 얘 안 돼. 아니 근데 아니, 앞에서 웃으시니까. 아니, 아니 웃지 마세요. 아니 아무 때 갑자기 딱 앞에서 너무 이렇게 웃고 계시니까 저희가 너무 힘들거든요. 아 굉장하십니다. 제 모습을 상상하니까. 근데 이것도 또 웃음 찾기 체험이 아, 그렇죠. 그렇지. 이것도 그래. 주어진 환경에 또 적응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용이죠. 어. 용이 나쁘지 않지. 그러면은 어. 제가 한번. 그럼 잠깐만. 용이죠. 좋았어. 네 형. 너무 좋아요 형. 왜? 네? 뭔데? 재밌을 것 같아요. 뭔데? 네. 방금 레이저 형한테 엄청난 아이디어를 받았어. 뭔데? 통 아저씨를 사와. 어. 웃는 사람 한 명 나 칼을 하나씩 주는 거야. 아. 웃을 때마다. 그래서 그거를 꽂는 거야. 그래서 튀어나온 사람이 벌칙을 하는 거지. 아. 이것도 그건 복불복이네 진짜. 많이 참아. 많이. 아,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웃으면 나한테 또 확률 있는 거야. 그치. 그 아예 참는 게 좋지. 아예 안 웃거나. 에라이 모르겠다 웃고 운을 믿던 거야. 다 웃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항상 이런 거 알지. 내가 한번 웃어 잘 참다가 한번 딱 웃었는데 꽂자마자 바로 걸리는 거 알지. 항상 항상 이런 건 그 뚜벅이 똥손. 똥손 예, 신홍섭 씨 꽂는 건 마지막에 꽂는 거. 그치 다 가진다. 그 알죠. 그 뭐 건드면 뭔가 부서져 있고 분해돼 있고. 맞아. 나중에 커피잔 이렇게 마시려고 놓았는데 노니까 배 떨어지고 되게 안전한 위치였는데 그런 거 알죠. 아 괜찮다. 나쁘지 않지. 어. 그러면 딱 적은 사람부터 꽂으면 되는 거야. 그 이제 한 명씩 돌아가면서 꽂으면 되는 거야. 아 돌아가면서. 오케이 오케이. 좋아 나쁘지 않아. 그럼 벌칙을 정하자 그럼 이제. 아 그게 걸렸을 걸렸을 때 벌칙을 정하자. 좋습니다. 자 벌칙은 자 다음에 있을 연습 후 배고플 시간에 배고플 시에 우리가 이제 밥을 먹을 때 밥을 먹지 못하고 그래서 구경하는 걸로. 오케이. 그치 무조건 같이 따라가서 구경해야 돼. 이거 인증해야 되지 인증. 무조건 인증해야지. 무조건 인증. 이건 사진으로든 영상으로든 뭐 저희 컨텐츠로든 어떻게든 인증. 어떻게든 찍어서 올릴 거야. 어. 물론 난 안 올릴 거야. 어. 저도 오늘 안 웃을 거예요. 자, 험 심호흡 몇 번 하고. 아. 긴장하구만. 긴장된다. 그래. 기운이 왔구만. 자, 해볼까? 그럼 바로 해봅시다. Let's go. 지금부터 시작. 보셔야 돼요. 저는 이 검은색과 흰색 경계 가운데를 잡아주세요.
Thank you.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역에 나가 있는 최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서재 기자, 지금 서울역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곳 서울역은 아니, 아직이에요. 서재 기자가 지금 방금 안녕하세요. 안녕. 오늘 저녁엔 여기 아식 친구들과 역할극을 할 거예요. 배달통 마을에서 치킨이와 피자니가 만나 사랑을 했대요. 그런데 그 사랑을 하기 전에 내가 먹었어. 아, 맞습니다. 아, 힘들었어. 아, 너무 힘들었어. 아니 무슨 어린 놈의 새끼. 와, 진짜 힘들었어. 이걸 찾는다고? 야, 우리 몇 개 더 보자. 재밌다, 야. 와, 하나만 더 볼게요. 이거 그대로 놔두고요. 어, 그래, 놔두고. 이어서. 몇 개 남았죠, 저희 지금? 많이 남았어. 많이 남아서 하나만 더 보자. 하나만 더 하고 할게요, 그러면은. 잠깐, 마지 내 인스타그램 라이브 했네. 인스타그램 라이브 했네. 여기서 웃는다고? 내 인스타그램 라이브 이거 올린 거 이거 보고 웃는다고? 상당히 기분이 굉장하구만. 아, 지금. 굉장히 굉장하구만. 잠깐만, 이거 봐, 지금 안 돼. 옆에도 있어. 옆에도 있어. 왜 찍는 거야, 이거를? 왜 찍는 거네, 이거를? 화면을 틀었는데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안 무서워? 감사합니다. 아, 이거 그거 아니야? 그 외국 범죄자. 서치에 나왔어요, 제가. 나와 서치에 나왔습니다. 아, 이게 제일 웃긴 듯. 심지어 포켓이 없어. 라이브 키기만 해봐. 내가 다 녹화해가지고 올려볼 테니까. 아, 빨리 들어봐. 어. 그러니까 일단은 어, 깜짝이야. 우리 이제 지금 몇 개죠? 형 두 개? 나 세 개. 야, 몇 개야 너? 뭐야? 그러면은 우리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보고 끝내자. 오케이. 저희 조금 남아있으니까. 내가 이걸 봤어. 그래. 진짜 봤어. 아, 이거를 실제로 봐서 그래. 역시 믿고 보는. 와. 아니, 이게
그 알죠? 이 장면을 보고 내가 맨날 웃었어. 근데 그게 또 나오니까 못 참겠어. 이미 알고 있는데도 웃겨. 아 진짜 아 이거 너무 많이 웃었다. 근데 이번도 의외로 기용이가 안 받았어요 하나도. 그러니까. 저희가 받았고 기용이가 하나도 안 받았는데. 그럼 이승훈 선배님 재미없다는 소리죠? 아 아니죠. 아 나는 별로 이런 거 해도 뭐 웃기지 않다. 뭐 약간 저런 게 웃기냐. 저희가 괜히 사과드릴게요 선배님. 아 저 정말 재밌게 봤는데. 진짜 지금 기용이 아닌가봐요. 참겠더라고. 아 이거 어떻게 참지? 그러니까. 네 저희가 이렇게 웃음 참기 챌린지를 끝내봤는데요. 진짜 이수근 선배님 그 영상이 아, 진짜 그거 와. 진짜 레전드예요. 와. 나는 그 개그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런 류의 개그를 되게 좋아하는데 기우이가 이수근 선배님 그 개그에 하나도 안 웃더라고요. 아 제가 진짜 너무 많아서 진짜 참는 거예요. 참는 게 아니죠. 진짜 참는 되게 편안해 보이던데 약간 아니, 이 악물 약간 쳐다보는 게 약간 이런 게 웃겨?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아니, 제가 죄송합니다 이수근 선배님 저희 멤버가 너무 웃겼는데 아 진짜. 하여튼 자, 네. 자 그럼 지금 우리 각자 몇 개 받았는지 한번 세볼까? 저는 저부터 말했습니다. 저는 다섯 개. 저는 여섯 개요. 아 나보다 많다. 저는 열 개예요. 열 개? 열 개라고? 이렇게 와. 많이 있었다. 아, 그러면 자 벌칙을 정하기 위해서 이거 올라오는 사람이 저희 그 벌칙을 시간은 걸로. 그러면은 벌칙 뭔지 알죠? 벌칙 뭔지 알죠? 자, 자 그러면은 그럼 이제 홍석이가 1번, 내가 첫 번째, 제가 3번. 이게 조금 네 애기들 위한 거라 약해요. 살살 꽂아주세요. 살살요? 됐습니다. 오케이 다음. 홍석이 형 옆에. 진짜 세상 불안하네. 내가 올릴 것 같아 그냥. 여기. 어? 어? 눌러. 마리우 선수 상관없어! 마리우 선수 상관없어! 장소영이 또! 삼겹살을 못 먹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창선영이 벌칙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벌칙을 자신이 정해놓고 자신이 걸리기! 자, 그러면 자, 첫 번째는 홍섭이, 두 번째 기용이, 세 번째 나? 오케이, 자, 렛츠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연습을 열심히 완전 땀을 쭉 빼서 완전 푹푹해 쭉 해놓고 저녁을 먹으러 갔을 때 필히 참석해야 되며 무조건 음식 앞에 앉아 있어야 되며 그 냄새를 무조건 맡아야 됩니다. 한 입만 해줘. 아, 네, 일단 벌칙이니까 뭐 네, 알겠습니다. 벌칙이니까 뭐 그거는 제가 하겠지만 월요일 날 봅시다, 여러분. 월요일 날 봐요. 선생님 저는 죄가 없습니다. 월요일 해봅시다 여러분. 선생님 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원래 힘들면 되지 뭐. 원래 괴롭히면 되지 요새. 네, 어쨌든 그러면 제가 월요일 영상을 뭐 어떻게서든 네,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고 자 이제 저희가 이번에는 웃음 참기를 했지만 뭐 다음번에는 뭐 울음 참기라든지 뭐 아니면 깜짝 놀라는 약간 그런 참기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기회가 되면은 계속 해볼 테니까 여러분 지켜봐주시고요. 오늘 뭐 여러분 얼마나 웃음을 참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걸렸네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거 말고도 또 챌린지 말고도 다른 컨텐츠도 많이 찍어서 업로드할 예정이니까요. 채널 구독 필수, 좋아요 필수, 또 뭐 있지? 알림 설정까지 필수. 아주 좋습니다.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에요 유튜브를? 안녕. 오케이 자 그러면 또 다음에 봐요. 안녕. 안녕. 여러분 웃으세요. 월요일에 뭐 먹을까? 웃어야 복이 와요. 월요일에 보자. 월요일에 뭐 먹을까 우리? 냄새 진짜 많이 나. 월요일에 아침 10시부터 연습할 줄 알아. 우리 출근 시간 2시. 아이씨.